자 이제부터 이런 얘기는 사실 들으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될 거야. 새로운 단어 막 나와서. 미스체인이 뭔가요? 아 친구님. 미스체인이요? 미스체인. 미스체인. 어 미스체인 어때? 미스체인. 어 미스체인 괜찮다. 미스체인. 미스체인. 약간 중국 거. 체인? 미스체인. 어 좋아. 체인? 나 체인 좋아해. 미스체인. 미스체인. 어 괜찮아. 어 근데 여기. 미체. 네. 퇴사들 아시. 퇴사들 아시. 괜찮은 거 같아. 진짜 완전 잘 괜찮아. 아 나 오늘 너무 바보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 괜찮아요? 아 원래 우리도 방송 아 원래만 오늘 어떻게 아 우리가 아 근데 이거 방송 컨셉 자체가 약간 배우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 가지고 괜찮아. 너도 뭐 배워가는 거 우리도 배워가는 거. 샤원 에이콘님이 그러고 보니 여성분 옷이 암호화 된 것 같은데. 어? 이거 맞아요. 저 어릴게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얘 왠지 나중에 그럴 것 같아. 사슬 사, 미스 사 미스 사슬이라고 하니까 막 옷에 막 새사슬처럼 패턴 돼 있는 거 나오고 여기에 막 나 분명 장담하는데 얘 있잖아 옷 나중에 여기 해시값 적혀져 있는 거 나 입고 나올 것 같아. 아 근데 사람 다른 분들이 절대 아님 이쁘게 나온 매력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시 컨셉인 거 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TV 프로를 갑작스럽게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 TV 프로 이름이 사토시의 꿈이에요. 아 맞아 맞아.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솔직하게 답변을 채팅창에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사토시의 꿈이라는 예를 들면 정규평선된 방송인데 이름이 사토시의 꿈이에요. 듣고 바로 연상되는 게 뭔가요? 네. 근데 많이 웃으시네요. 네, 제목이 사토시의 꿈인데 이제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야하다고요? 어, 사토시 꿈이 어떻게 하지? 돼지 나와. 아, 사토시가 내 사토시를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아, 맞지. 우리는 맞아. 우리는 사실 돼지. 우리 옛날에 돼지가 있었는데. 돼지 색조시가. 돼지가 왜 야해? 그러니까 뭐 여러분 부탈릭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져 있어서 야한가 봐. 여러분 저 부탈릭처럼 항상 편안한 밤 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귀여운 돼지가 저 잃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삼겹살. 아, 사람들이 막 사토시의 꿈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주시고 막 여성 패널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 하시니까 아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사토시의 꿈이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질문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웃기시다는 말씀이시죠. 돼지 여러분 잃어버렸습니다. 네, 돼지 먼 갖고 나갔어? 아 돼지가 어디 뭐 딴 데 떠났지? 먼 여행을 먼 여정을 떠났지. 투자자들이 보면 사토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잘 모를 것 같고요. 뭐. 사토시라고 하면 뭔가 확 와닿진 않네요. 다른 이름으로 해주세요. 어. 포켓몬스터 만화 영화 주인공 이름이 사토시래요. 그냥 그니까 사토시라고 하면 뭔지 품번이 생각. 야동인가요? 아니, 아닌가? 아, 아닌가? 아, 사토시. 그래서 야하다고 하신 건가? 아. 아, 약간, 어. 약간 제목 같아. 약간 일본어 같아, 일본어. 사토시. 왠지 유경험자가 말하는 것 같네요. 네. 어, 질문 뭐 하실 건데, 질문. 제임스 씨님이 어제 폴로닉스에서 라이트코인 네트워크 문제로 거래정지 메시지 나왔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고요. 찰리리 아저씨 트위터를 찾아보세요. 저희가 아마 내일 찾아볼 거예요. 맞아, 아마도 내일 찾아볼 거야. 찰리리 아저씨가 플로넥스가 문제가 많나 보네요. 아 걔네 힘들지. 걔 거래량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 또 오늘 저 쟤네 옐렌 그것 때문에 거래량도 폭주했겠지. 아 불쌍해라 불쌍해. 거래소 사람들이 돈은 잘 버는데 요즘에 잠을 못 잔다. 아 진짜 계속 돌아가니까. 어 다운되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맞아. 이게 24/7 24시간 7일 맨날 되니까. 어. 집에서 일해 아니면 회사 가서 일해? 회사에서 못 돌아오고 일하.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 어 근데 뭐 어 근데 너도 그랬잖아. 이거 24시간 돌아가는 특징이잖아. 근데 거래소는 문을 닫아. 일반적인 주식 거래소는 문을 닫았을 때 사람 쉬잖아. 어 못 쉬어. 어떡해? 어 비상 나서 와 이러면 다 와. 어 어떡해? 어떻게 하긴 그냥 일해야지 돈 벌어야. 아, 근데 돈 엄청 많이 버니까. 엄청. 봐봐 얘는 너가 1년에 5억 준다고 하고 그렇게 일하라고 할 거야? 5억만? 아 그냥 예를 들어서 아.
당연하지. 돈 욕심이 많아. 무슨 5억만이야. 야 이제 뭐 오빠 100억까지 쓰면 아 잠깐 5억이라는 돈을 보시긴 하셨었어요? 5억? 하지 자반자반 열심히 하지. 그래 그러니까 전화선 안님 테조스 ISU 마감되었군요. 얼마 모였는지 아시나요? 3천억 넘게? 5천억 모였지? 어마어마하게 모였지. 와 테조스 진짜. 근데 저 얼마 전에 재밌는 트위터를 봤는데 테조스 씨 테조스랑 와우 2.2억 불 와, 한 3천억 정도? 3천억 좀 안 되네요. 저게 스타트업한 회사가 3천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조스는 아직 제대로 된 프로덕트 없는 상태에서 3천억을 모았기 때문에 우와. 얼마 전에 저 재밌는 트윗을 봤는데 비탈릭이랑 테조스랑 이렇게 싸우는 거 봤었는데 가버넌스 자체 있잖아요. 가버넌스 자체를 이제는 테조스는 블록체인에다 빌트인 하겠다 내장시키겠다라는 거고 근데 비탈릭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가버넌스 이슈는 나중에 좀 잘 다룰 테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맞아 테조스 아 걔네도 자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방송 참여한 느낌은 어떤가요? 아 좋은 사람이랑 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진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더 할 수 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아니 아니야 나 여기 있고 싶어 진짜야. 그런데 진짜 난 너무 좋았고요. 계속 하고 싶은데 오빠 지치는 것 같아서. 아 네 맞죠. 방송은 안 지칩니다. 대신 사람은 지칠 수 있죠. 네네네. 네. 매니저 하시죠. 매니저. 매니저. 네. 매니저로 영입할 테니까. 네. 그래서 주쿤님께서 혹시 이거 다루셨나요? 그제 비트코인 세그위 2X 테스트넷에서 버그가 뭐 포크가 있었다고 루머가 돌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는데. 어제는 버그는 없고 14일날 메인넷에 차질이 없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있나요? 일단 네? 포크 있었어. 포크가 있어. 버그 있었어. 버그 있어. 버그 있어가지고 아예 이게 체인이 막 이게 문제가 있었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메인넷에 올라가는 스케줄은 최대한 하려고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지. 이게 지금 트위터 보면 내일 트위터 리딩하면 우리 이것도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쵸 맞네요. 오늘 비탈릭이 한 명언 있지. 뭐? 세그위 2X는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해결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네 맞아요. 그거 재밌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진짜 많아요. 정치판이죠 블록체인은.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관심 가지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정치에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블록체인 시스템을 가지고 현재 정치를 바꾸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블록체인 내의 정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두 번째 문제는요. 문과분들이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블록체인에서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번째 문제는 정말 재밌는 문제예요. 기존의 정치 시스템은 한 국가 내에서 한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결정했다는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지털 세상 위에서의 경제 공동체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까에 대한 정치 체계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나도 없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기술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정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경제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문과분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문과분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이것만 문돌이 문돌이가 하는 이것만 잘해도 돈을 엄청 크게 벌 수 있어요. 코딩이 아니라. 아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뭐가 있나요? 평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마이더 월렛으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시도 지갑에 보관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마이더 월렛이 이더리움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맞나요? 이거 이더리움 클래식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EOS가 펀딩받은 이더리움 매도를 하면서 이더 가격이 폭락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영어? 매도를 하면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다 따라잡기 힘들어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어쨌건 간에 지금 엄청난 ICO가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다 이더로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더 자산이 반토막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질 자산이 적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더 적어졌기 때문에 어쨌거나 ICO 한 업체들이 자금 압박에 딸릴 수밖에 없죠. 자금 압박에. 그렇게 되면 이더를 팔 요인이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도미노 이펙트처럼 이더 팔고 이 가격 더 하락하고 이런 연쇄 작용이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죠. 좀 더 이더가 하락하면 100달러 이하로 떨어진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위험할 수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엘리어 킴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체. 제가 폴리비우스 ICO에 참여했고 미스트 주소로 송금을 받았는데 미스트에서 확인이 안 되네요. 이더 스캔에서는 내역이 확인 가능한데요. 미스트 체인 스트럭처를 다 동기화시켜야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세사슬 아가씨. 네, 동기화를 시켜야 되죠. 미스트는. 네, 동기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예, 이더 스캔에서 확인됐는데 본인의 블록체인이 업데이트 안 된 거죠? 네. 맞죠. 네. 전화선 안님께서 운영비 등으로 EOS가 이들을 매도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문제죠. 요즘 자금이 압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맞아. 계속해서 팔고 가격 낮아지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거를 걔네가 그러니까 계속 방송에도 얘기했나? 이더리움 킬러라고 부르는 게 두 가지 이유라고 이더리움 많이 들고 있어서 동시에 팔아보면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가게 이더리움 킬러고 그쵸.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킬러고 야, 그런 거죠. 중국이 미국 국채를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팔게 되면 서로 망하는 약간 그런 케이스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보스코인의 비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 보스코인 인터뷰를 보시거나요 또는 보스코인 백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는 비전이 좀 더 업데이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저희도 아직 파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님이 비트코인 8월에 이벤트가 있어 불안한데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전부 개인 지갑에 옮겨놓고 추이를 지켜보는 게 적절한가요? 네, 적절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걸 하셔야 돼요. 공헌이죠. 왜냐면 하드포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하드포크가 일어나면 A라는 코인이랑 비트코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10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포크가 일어나면 원래는 A라는 코인 10이랑 B라는 코인 10 둘 다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20을 가져야 되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A랑 B 중 하나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딴 걸 지원을 안 하고 약간 그렇게 되면 자기가 나머지 금액을 잃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프라이빗 키를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안은 그렇게 자기가 프라이빗 키를 컨트롤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예를 좀 들어주면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가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암호를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 그거를 거래소에 맡겨놓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막 다른 유사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못 찾을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는 그 핵심 자기 개인 키는 내가 꼭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블록체인이 우리가 신뢰 기반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렇다 해서 내가 내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는 그 주소를 예를 들어서 그 비밀 키를 내가 은행 금고에 보관을 하면 그건 은행에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의미가 없잖아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 호곤님께서 블록의 크기가 1MB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 거래 내역이 쌓이면 1MB가 넘게 되지 않나요? 그리고 거래 내역이 계속 쌓이면 크기가 더 커질 텐데 전송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네. 1MB를 넘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1MB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1MB보다 많은 양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중에서 1MB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는 블록의 공간이에요. 저희가 거래를 내역을 블록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한정된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면 그 공간 사용료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가 적은 거래들은 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10분당 처리되는 거래의 용량은 1MB로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높아지면은 그 거래를 추가시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이 정말로 안 좋아지죠. 그리고 1분에 3개에서 5개 이상의 거래를 처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확장성에 큰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블록의 크기를 올린다거나 1메가에서 2메가로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그릿을 해서 다른 오프체인 스케일링 솔루션을 쓰려고 하는 거죠. 네. 네. 현재 인터넷 정성은 A4님 현재 인터넷 전송 속도가 허용하는 최대 블록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퍼블릭 블록체인 기준 예를 들어서 1GB도 가능한 걸까요? 지금은 기가 인터넷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와 같은 인터넷을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도 있고 중동, 중국, 남아메리카 뭐 이런 데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속도를 감안하면 좀 작겠죠. 근데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는 이게 빨리 커도 될 것 같아요. 블록 한 20메가가 될 것 같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장부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7천 명이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공유를 하는데 그 장부의 크기가
문제는 뭐냐면 너무 적으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떨어지겠지. 근데 만약에 너무 크게 되면은 이거를 네트워크에서 보내지는데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어. 속도가 느리면은 그만큼 해커들이라든지 공격할 수 있는 데가 많아.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점 어디가 딱 중점인가를 찾는 게 정말 필요한데 지금은 이게 엄청나게 어디가 그 밸런스가 잘 맞는 포인트인가 그게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핫한 이슈예요. 이래서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정확한 정보가 없고 자기의 사상이라든지 확실하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치적이죠. 비트코인 8월 이벤트 대비해서 거래소 측에서 코인 스플릿에 대비 어떤 코인을 지원할지에 대한 입장 언제쯤 발표하게 될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때 발표하게 됩니다. 고라겐님이 블록체인을 파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미스체인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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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미스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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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을 파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요? 파시진 않았어 아직. 관심 오늘 근데 오늘 아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 그럼 오늘 오늘 방송으로 좀 더 관심이 가져졌어요. 네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신선하고 그냥 느끼는 거 그대로 말하면 돼. 취직 시켜주셨어요. 아 진짜 예. 아 매우 오빠 사이다. 아 솔직합니까? 솔직합니까? 네 그거는 네 보정된 건가요? 네 그럼요. 아 네. 네 이제 미스체인은 아시아 경제 TV에서 이제는 블록체인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네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아시아 경제 TV. 다 웃으시는 거 아니야? 내가 웃으실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웃기. 그러니까 내가 막 진지하게 입고 있으면 오빠 웃을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진지한 방송이 근데 되면 절대로 안 되지. 최은 형님께서 너는 이제 꼬인 거야. 최은 형. 너무 사이가 좋네요. 예능 프로젝트. 최은 형님께서 오늘은 방송을 쉽고 알아듣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해가지고 너가 있어서 훨씬 더 약간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설명이 더 잘 되고 가만히 있었는데 좀 모르는 눈치 눈빛을 알아보고 계속 설명해 주니까 오늘 너무 많이 배웠는데 고마웠어. 예. 네가 적극적으로 그냥 더 물어보는 게 더 좋아. 아 그래? 우리 챙겨주는 거구나. 진짜 모르면 그냥 우린 몰라. 나 사실 적극적인 여자거든. 말만 들어줘 이거 진짜. 아 진짜? 진짜로 그럼 심쿵 완전 심쿵할 것 같아. 블록체인 아, 그래? 적극적이냐. 여러분 방송 타임은 아직 정해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8월 초에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나오게 되면 기존 언론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이제 정규 편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쉽고 적극적인 미스체인. 이런 게 대사 아니에요? 아 이런 거. 아 이런 게 대사죠.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옛날에 좀 이상하게 봤어요 저를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좀 이렇게 마음을 여시더라고 다들. 옛날에는 이상하게 봤다. 왠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왜? 왜 이상하게 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무슨 블록체인 생태계에 딱 맞는 성격. 우리 이 생태계는 이상한 사람밖에 없어. 진짜 우리도 이상하다. 진짜 우리도 이상해. 아 그래서 잘 맞나 보다.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지 아직 사람 시청자분도 잘 모르실 거야. 맞아. 진짜 굉장히 이상해요. 네. 요즘 대세는 블록체인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쿨한 사람은 다 블록체인을 하니까요. 뭐 이제 너의 막 미스체인께서는 어디 얼마 투자하셨나요? 저 이제 하려고. 주 투자 종목은 무엇인가요? 김경희님 너무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가 많아요 라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녹화 방송을 통해서 그냥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들을 주제를 많이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세그위에서 정말 30분이지만 진짜 알차게 저희가 녹화 라이브보다는 그건 녹화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녹화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인터뷰라든지 뭐 트위터 뉴스 리딩이라든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하고 시청자와의 계속해서 상호 이런 게 필요한 것들은 좀 더 가벼운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방송으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김경희님 뉴스와 질문 답변에는 끝이 났죠. 지금 벌써 뉴스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질문 답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뉴스 질문 답변은 저희가 나중에 또 따로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너무 딱딱하잖아요. 이랬잖아.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아예 재밌는 건 그냥 재밌게 하고 딱딱한 건 딱딱하게 하고 앞에다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건 딱딱한 겁니다. 딱딱하다니까 딱딱말랑 이렇게 하면
저는 딱딱을 많이 담당할 거예요. 딱딱이라 잘 맞아서. 맞습니다. 난 너무 말랑말랑한데. 이제는 웃기지도 않네요. 네. 벌써 식상해졌어요. 네네네.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약간 오늘 방송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거 물어볼래? 아, 방송 스타일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다는 거야. 이것도 네. 하고 저것도 하고. 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봤습니다. 타이밍 변님, 채굴에 성공한 사람이 지난 10분간 발생한 거래를 분명히 등록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채굴에 성공한 사람은 비탈릭의 말로는 10분 동안 독재자 역할을 해요. 독재자가 뭐냐면 임시적 독재자. 임시적 독재자라고 하는데 10분 동안 이제 블락을 추가시킨다고 했잖아. 근데 채굴에 성공한 사람은 이 블락에 어떤 거래가 들어갈지 자기가 정할 수 있어. 그 거래 내역을 나는 이거를 승인한다, 나는 승인하지 않는다를 정할 수 있어. 근데 일시적이라는 말은 10분이 지나면 다른 채굴자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10분 동안은 내가 이거에 이 블록체인의 독재자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예를 들면 이게 ISIS 테러리스트의 돈이라고 생각되면 나는 안 받을 수가 있지. 이걸 빼버리고 아무리 높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근데 그 다음번에서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약간 그래서 근데 10분 동안의 독재자 역할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누가 하느냐? 작업을 가장 일을 열심히 컴퓨터 연산을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냥 블록체인이 그냥 간단하게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바뀌지 않는 그 장부가 있어요. 원장이라는 게 있고 이 위에 이제 채굴을 하는 과정이 있어. 채굴은 이 블록체인 위에다가 기록을 하는 과정이고 근데 이 기록을 하기 전에 위에 맨풀이라고 메모리 풀 이제 거래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채굴은 기록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거래를 애당초에 네트워크에 나 여기서 여기로 보내 라고 이 거래를 툭 던질 수 있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툭 던지면 이게 바로 채굴자가 이렇게 가져와서 채굴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맨풀이라는 곳에서 둥둥 떠다녀. 그럼 채굴자는 나 여기에 있는 거 이만큼 가져올래 해서 채굴자들만큼 가져오는 게 달라. 거래를 가져오는 게 달라서 막 수학 연산을 하기 시작해. 막 채굴을 돌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 먼저 푸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딱 먼저 풀고 난 뒤에 빙고! 나 먼저 풀었어! 이 말을 사람들한테 전파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이게 전파되기 시작하면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연산하는 걸 그만두고 검증을 해. 검증을. 그러면서 이게 맞나 틀린가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검증하는 사람들의 51% 이상이 이거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면 이게 블록체인에 추가가 되는 거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4님이 POW나 POS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일부의 노드가 잘못된 블록을 올릴까봐 그런 건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합의를 이끌어내매 있어서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 각자 이상한 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너가 정말로 선의를 가진 참가자로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내고 그만큼의 리스크를 지고 참가해라 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밍 변님께서 블락을 등록을 안 하게 되면은 다음 채굴자가 20분간의 거래를 등록하는 건지요. 근데 이거는 뭐 설명을 벌써 드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 등록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등록을 해야죠. 해야지 보상이 나오니까 대부분 다 할 텐데 만약에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안 한다면 뭐 다른 사람 채굴한 사람이 또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그 동안의 거래를 또 추가를 시키겠죠. 그렇게 되는 건데 20분은 되진 않을 거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EOS의 데니 웹 어셈블리로 초당 5만 트랜잭션 트랜스포를 구현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비자의 거래가 충분히 커버한 수준인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로 된다고 하면 EOS 가격이 이더리움의 뭐 10배가 되겠죠. 솔직히. 만약에 된다면 진짜 5만 트랜잭션이 돼. 만약에 이더리움엔 1초에 20개잖아 지금. 네. 근데 만약에 5만 트랜잭션이 되면은 몇 배야 지금? 250배잖아. 근데 그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솔직히 전 세계 블록체인 다 필요 없죠. EOS 지금 이것만 5만 이키오인데 한 더 키워서 50만까지만 만들어 버리면 뭐 그래도 부족하긴 하지만 굳이 이더리움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예. 네. 근데 구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긴 할 거야. 맞아. 이렇게까지 이걸 믿기가 힘들어. 어떻게 내가 이걸 믿어? 그 조세핀 정님이 요즘 이더를 거래소관 옮길 때 종전에 비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조언 부탁드려요. 제가 거래소관 옮기는 거는 거래소는 사실 제가 채굴 그
수수료를 지불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스값을 조절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지갑을 써라. 아. 라고 그 정 내가 속도에 신경을 쓴다 이러면 지갑을 쓰셔야지 거래소를 통해서 옮기는 거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지갑에서 정해주니까? 지갑에서 내가 수수료를 많이 내면 되니까. 윤호윤님께서 비트코인은 POS될 가능성이 없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있다고 봐요. 나 있다고 봐. 어떻게 되냐면 저는 하드포크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 POS가 진짜 이더리움이 잘 되면 비트코인도 POS 방식으로 하드포크 일어날 것 같아요. 오, 괜찮은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아이디어 괜찮아 진짜. 이거 why not? 괜찮다. 미스체인. 센스 센스쟁이 참 쇼에 특화됐군요. 네. 비트코인이 POS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더리움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니야. 비트코인 안 할 이유가 없죠. 아니야. 근데 채굴자들이 엄청 많아. 아니 하드포크는 풀프 오브 스테이크로 가면 어차피 채굴적 돈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풀프 오브 스테이크잖아. 아 뭐 그쵸? 뭐 풀프 오브 스테이크니까 그때 이제 마이닝 그러니까 체인이 두 개로 나눠주면 안 돼요. 그리고 풀프 오브 스테이크는 어차피 마이닝이 있든 없든 50%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풀프 오브 스테이크잖아. 아니 아니 내 말은 하드포크를 하는 그 하고자 하는 그 합의를 아니 필요 없지. 풀프 오브 스테이크 비트코인이 풀프 오브 스테이크로 가.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포킹해갖고 이것만 하겠다. 아 뭐 그러면 맞지. 뭐 그래 저는 뭐 그냥 뭐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POS 알고리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구현하느냐가. 근데 이더리움에서 검증이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저는 한 95% 이상은 비트코인 POS 비트코인 하드포크 나올 것 같은데. 네. 타이밍 변님 질문에 좀 답을 좀 더 제대로 타이밍 변님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등록을 안 하면 수수료를 포기하는 거고 그럼 그 다음 채굴에 성공한 사람이 지난 채굴자가 등록하지 않은 10분간의 거래 더하기 그 이후 10분간의 거래 내용 다 등록할 권리가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는 한 블록의 사이즈가 10분의 거래다 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한 블록의 사이즈는 1MB의 사이즈야. 그러니까 이거는 10분의 거래가 1MB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맨풀에서 똑같은 1MB, 10분 안에 일어났던 1MB 이하의 거를 가져와서 채굴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대신 이 안에 있는 거래의 이 순서는 약간씩은 다른 거예요. 약간씩은 달라요. 그리고 그럼 당연히 블록이 다른 블록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 맨풀이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찼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1MB 이상의 거래들이 맨풀에 빙빙빙 돌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거를 하는 도중에 채굴을 10분 동안 채굴을 하는 도중에 또 다른 트랜잭션이 계속 추가가 됐는데 그러면 10분이 아니라 이거가 계속 밀리게 되는 거지. 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MB 이상의 그 거래가 있게 되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분간의 거래 내역을 다 등록할 권리가 있다. 아니면 뭐 10분간의 거래 더하기 그 다음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0.5메가의 거래가 아직 그 전에 10분 뭐 맨풀에 0.5메가의 거래가 들어와 있는데 내가 이걸 하다가 여기서 삑사리가 나서 이 거래가 무산되는 그 와중에 다시 여기에 1메가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럼 그 1메가를 가지고 새로운 거를 채굴을 하면 그 1메가는 등록이 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10분과는 무관합니다. 아 이게 힘들 것 같아. 이해하는 힘들 것 같아. 미스체인은 뭐 아주 기회가 많으니까. 호호님께서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머클트리의 루트값을 비교해서 검증이라는 건 몇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일단 블록을 받게 되면 블록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포맷에 맞게 있나를 먼저 검증을 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있어야 되는 값들이 있는지 포맷에 맞는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 자체가 유효한지를 검증을 하겠죠. 기존 블록체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다음에 해시를 했을 때 해시값이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작업 증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 보겠죠. 포맷부터 거래, 그러니까 거래 약간 그래마가 뭐지? 아 문법? 문법적인 측면도 보고 그 다음에 거래 내용적인 측면도 보겠죠. 나그네님이 라이트코인이 세그이 성공해서 비트코인이 세그이도 성공할 것 같고요. 2X도 성공할까요? 그럼 라이트코인도 2X로 하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그렇지 않죠. 라이트코인은 2X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라이트코인 블록체인은 차지를 않았어요. 아 근데 뭐 나중에 찬 수가 있어요. 차면 자기들이 뭐 하드포크를 하든지 할 수 있는데 꼭 두 배로 하라는 그런 것도 없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세그이 2X에서 2X는 1MB인 블록체인을 2MB로 두 배로 늘리는 하드포크라는 거 그거고
뭐 라이트코인은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박철환 씨, 합의 하드포크는 합의를 못하기 때문에 하드포크를 하는 거죠. 네, 합의 못 해먹겠다, 내 거 그냥 하겠다. 그다음 누가 더 큰지 보자, 약간 이런 거죠 하드포크. 그래서 비트코인이라 부를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이건 약간 좀 철학적인 문제인데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더리움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과연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이유는 뭔가 뭐 이런 네. 철학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타이밍 경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럼 채굴에 성공한 사람이 노드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던지면 몇 명이나 동의를 해야 12.5 비트코인을 벌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뭐냐면 블록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블록을 빙고 했을 때 연산 프로, 문제 플러스 했을 때 12.5 코인은 발행 받는 거야. 내가 그거 받고 채굴에 성공한 사람이 정말 새로운 거래를 등록할 때 임의로 거짓 거래를 등록하면 네트워크 상에 가장 긴 블록을 업데이트할 때 할 텐데 그럼 거짓된 거래가 계속 퍼지는 게 아닌가요? 자, 타이밍 변님께서 이 질문을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일단은 모르셔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셔서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라면 이거에 대한 거는 비트코인 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아신다면 이 질문은 안 물어보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동의를 하는 거는 모든 그 검증을 하는 모든 노드들의 51%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51% 공격인데요 50% 이상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블록이 추가된 것이고 거기서 계속 블록체인이 이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채굴에 성공한 사람이 정말 새로운 거래를 등록할 때 임의로 거짓 거래를 등록하면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긴 블록으로 업데이트할 텐데 그럼 거짓된 거래가 계속 퍼지는 게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영은이가 말했듯이 문법 거짓 거래는 처음부터 블록체인에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거짓 거래라는 게 뭐라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거짓 거래 하나를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중지불 이중지불이 제일 대표적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20비트 이중지불이 뭐냐면 내가 20비트코인을 들고 있어. 근데 내가 영은이한테 20비트코인을 보냈어. 근데 이거 가는 시간이 있잖아. 이 가는 시간에 너한테도 20비트코인을 보내는 거야. 그럼 이게 이중지불이야. 왜냐면 나 20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맞지? 그런데 이 내용이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이 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기록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얘한테 20 그거를 보낸 순간 이게 이 거래가 맴풀에 들어가거든? 그럼 누구를 이걸 가져서 이걸 채굴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너한테 또 보냈어. 그래 이걸 또 누가 채굴을 할 건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 한 명은 채굴을 먼저 성공을 한다? 성공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확산되기 시작해. 근데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동시에 확산이 돼서 50대 50이 될 확률은 진짜 희박해. 그거는 일단 거의 불가능하고 설마 50대 50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블록을 할 때 또다시 이게 일어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도 20을 보내고 여기도 20을 보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거짓이야. 아마도 내가 처음 보낸 영훈이한테 보낸 그 처음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그래서 네 임의로 거짓 그런 하나의 거짓 거래도 있고요. 또는 뭐 블록을 확인할 때 뭐 거짓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거일 수도 있고 맞지? 아니면 특정 이 거래를 넣어야 된다 이거를 뺀 거일 수도 있고 넣은 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다양한데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법이 아예 안 맞는 거는 아예 거래가 인정이 안 되고요 클라이언트 프로토콜에 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틀린 것도 인정이 안 돼요. 단 하나 예외가 51% 공격이라는 건데 예전에 저희 동영상 51% 공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중지불을 해놓고서 아니 하나의 거래를 해놓고서 이거랑 상충되는 거래를 얹어놓고 새롭게 한 다음에 그쪽에 있는 체인을 더 길게 가져가는 건데 그거는 자기가 51% 이상의 채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엄청나게 많은 공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일어난 적은 없었고 비트코인에서는. 근데 옛날에 51% 공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한소님께서 물어보신 라이트코인이나 대시에 대한 강의는 나중에 찍어드릴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강의만 확실하게 대시는 대시랑 지캐시랑 모네로랑 한 번에 엮어서 사생활 보호 코인으로 한 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영님이 말씀하신 레드밸리 블록체인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뭔지는 잘 몰라서.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A4님이 POW나 POS가 보안에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노드를 유지해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주기는 뭐여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다 이게 합쳐져 있어요. 그게 그 모든 요소가 여기 합쳐져 있어요. 보안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게 채굴이라는 과정이 보안에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유인에도 이 사람들한테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보상을 줘야 되기도 필요한 거고 이 모든 것에 필요해서 이제 채찍과 당근이 기가 막히게 조합이 돼 있는 그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비트코인 이런 게 다 뭉뚱그려져서 있었어요. 한 번에 채굴에 대한 보상이랑 합의 메커니즘이랑 화폐 발행이랑 이런 게 다 뭉뚱그려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좀 더 잘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분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이거는 좀 이렇게 바뀌어볼까, 이건 이렇게 바뀌어볼까.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이제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왔죠. BTU가 히트 BTC에서 이미 거래 중인던데요. 그거는 BTU가 아닙니다. BTU 포크도 안 됐는데 BTU를 거래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선의의 다수가 항상 이긴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비트코인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입니다. 그쵸. 경제학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협조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게 어떤 거를 미스체인 약간 지금 멍 때리는 이해해. 충분히 이해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약간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는 거지. 사람들은 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시스템 디자인이 정말 천재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가 전체 시스템이랑 협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자기가 good player,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익인 시스템인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짓을 하면 자기가 돈을 잃어.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학적인 유인이 잘 어떻게 보면은 집단의 이제는 그런 경제학적 유인이랑 내 경제학적 유인이랑 잘 이렇게 얼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욕구에 바탕을 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재밌는 거죠. 에이포님이 말씀하신 거는 즉 올바른 블록을 올리는 것이 처음부터 자본으로 되게 해놓을 수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퍼블릭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POW나 POS 같은 합의 메커니즘을 채택을 한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빛의 속도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아니지. 아닌가? 잘못된 거래도 빛의 속도로. 아, 맞다. 그건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맞지. 검증을 해야 돼서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네, 다른 거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세그윈만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IOU는 뭔가요? IOU는 보증증권입니다. 그리고 호호님이 채굴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성공해서 블록이 여러 개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더 길게 이어진 것이 블록이 진짜로 받아들여지고 짧은 건 버려진다고 알고 있는데 짧은 블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때까지 이루어진 거래라고 생각할 텐데 짧은 블록이 버려지면 거래 내역이 되돌려지는 건가요?는 아니고 아니죠. 짧은 블록이 벌어지면 거기에서 새로 채굴했던 그 블록은 그러니까 긴 블록과 짧은 블록에 동일한 게 있고 이제 다른 블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래 내역은 다시 풀려서 맴풀에 다시 던져집니다. 그럼 맴풀에 던져졌을 때 긴 블록에 있는 거래와 중복되는 블록들 거래들은 맴풀에서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싱싱한 아직 블록에 추가가 안 된 그 거래만 살아남습니다. 네. A4님이 POW는 채굴 비용의 손해, POS는 보증금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노드가 잘못된 블록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POW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채굴 장비를 좋은 거에 쓸 수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POS 같은 경우 잘못된 경우를 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몰수가 당하기 때문에 잘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유인입니다. 그걸 이제 암호경제학적 유인이라고 하죠. 한스팀님, 지캐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GK스나이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완전한 익명성을 추구하는 코인이고요. 저희가 지캐시랑 모네로랑 대시랑 같이 다룰 예정인데 시간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정혜영님이 온라인 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 블록체인 기술 인용 인증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블록체인이 좀 대세인 것 같네요. 네,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네, 저희 내일 아침 7시에 트위터 뉴스 처음 하는 트위터 깊게 들어 더 깊게 들어가신 분들을 위한 저희의 보너스? 네, 보너스입니다.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7시를 여러분의 출퇴근 시간을 뺏을 겁니다. 네, 어쨌든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해주는 더 블록체인어 시연, 영웅, 그리고 다성, 다성과 비탈릭의 혹시 궁금해요? 네, 심플하고 재미있는 블록19 블록체인 방송이었습니다. 네. 아이언팝은 내일 보겠죠? 네,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연락, 소셜미디어를 해주시든지 더 블록체인어스 골뱅이 gmail.com으로 해주시든지 뭐든지 뭐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걸 해봤기 때문에 이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피드백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받고 싶어요. 세부적으로 받았으면 참 좋고 저희도 새로운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아이디어나 뭐 협업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그리고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면서 느낀 건데 혼자서 두 명이서 하기는 우리가 때문에 좀 일이 좀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네,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맞아, 공연 같은 것도 설치하고 마이크 뭐야? 카메라 뭔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 안 나오는 게 다 이게 잘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네 장비도 필요하고 사실 장비를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사람만 있으면 장비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오늘도 그렇대요. 오늘도 사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것 같아. 지난주에는 남자들 4명이서 방송을 했는데 똑같은 장비를 했는데 요거 엄청나게 얻어먹었고. 아 진짜? 네, 그래서 좀 더 날카로운 기회로 네, 그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목요일 밤 보내시고 내일이 주말입니다. 주말에도 너무 주말 내 금요일이잖아. 네, 아 이거 주말 이제 시작을 하는 실질적 주말. 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네, 조심하시고요. 투자하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네, 주말에는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내일 방송에서 내일 아침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